안녕하세요. 고층 아파트 기초 현장입니다. 크레인으로 주차장 PC 기둥 설치합니다. 공장에서 PC 기둥, 볼을 제작해서 설치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아파트 외부 철판 거푸집 갱폼 설치합니다. 도면에 따라 한 장 한 장 설치합니다. 갱폼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플로트층입니다. 층고가 높아 세대 안에 시스템 기계 설치해서 하중에 충분히 지탱하게 합니다. 1층에 세팅한 갱폼으로 아파트 마지막 층까지 한 층씩 몰려 아파트 외벽 형태가 됩니다. 또 안쪽에서는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합니다. 이렇게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세팅 완료합니다. 갱폼 세팅 완료된 아파트 동에 벽체 철근 조립합니다. 1층 천정 철근 배근하고 설비 전기 배관 작업합니다. 콘크리트 타설해서 1층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반복 작업으로 아파트 동들이 세팅되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됩니다. 아파트 기초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합니다. 한편 또 다른 동에서는 갱폼 세팅 후 알폼으로 각 세대별 벽체, 천정 세팅합니다. 층층이 올라갈 때마다 알폼 해체하고 조립하고를 반복해서 아파트가 높아집니다. 적들의 그 어떤 부가적 돈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폼 천정이 조립되었습니다. 아파트 기초 현장에서는 각각의 공정들이 이쪽 저쪽에서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타워크레인으로 갱폼 인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2층 2대입니다. 각각의 아파트 동이 형태가 드러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